신의 분신인 신성은 인간의 지성 속에 내재합니다. 이 사실은 과학으로 밝혀내거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우주 통찰력과 영적 깨달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의 신앙에서 그 자신이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신성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의 일부 종교에서도 신이 바깥에 편재해 계시며 또한 인간 내면에 계신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 안에 무언가 현재의 짧은 생애를 거쳐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생사에 관계된 그 무엇이 있음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간들은 여전히 불멸의 잠재성을 지니고 진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자신의 혼이 내면에 내재한 신성과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신성과 진화하는 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과 혼이 각각 따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신이 자신 안에 내재해 있다는 가르침이나 자각을 통해 자신을 곧 신으로 모시는 착각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이나 참나임을 자각한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영이 내면에 깃들면서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뿐입니다. 신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오직 우주의 진화 여정을 향한 당신의 의지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생애에서 사용하도록 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일시적 지능 체계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지성 활동을 통해 영원히 존재할 잠재성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오직 당신의 뜻에만 지배를 받는 당신의 지성은 현실의 매 상황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을 통해 혼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인간의 의식은 낮은 차원에서는 전기화학작용의 영향을 받고 위 차원에서는 영과 상물질, 에너지 체계에 살며시 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이 두 체계 중 어느 것도 결코 완전히 의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신성은 인간의 지성 속에서 그들의 영적 일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대지라면 신성인 내재자는 인간 성격자의 협조를 얻어 대지에 상물질 혼이라는 싹을 틔워야 합니다. 성운들이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에너지에서 기원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인간의 지성은 우주 지성에서 기원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혼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불멸의 잠재성을 가진 자신의 혼을 성장시키도록 신성에게 협조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물질 지성을 통해 자신의 성격으로 살고 결정하고 자의식하며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고 스스로를 영원하게 만들거나 소멸시키게 됩니다. 인간은 진화를 통해 생명기계, 즉 육체가 주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분신화하여 순수한 영실체, 신성을 당신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성이 수여되었으며 지성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수도 혹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성 안에서 이 지성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를 신성을 닮을 수 있도록 도덕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성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